네, 그럼 이번엔 국제 유가,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세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금 가격도 이제 좀 하락 쪽으로 좀 흐름이 예. 좀 내려가는 것 같고요. 예. 이런 현상들의 원자재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일 처음에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는 모든 변수들이 막 엉켜버리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고, 막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뭐 했다가 또뭐 금리는 거기서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됐는데요. 우선 이제 유가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가 다른 뭐 요인들도 많지만 미국의 경기가 그리고 그 세계 경기가 계속해서 아무튼 올라가고 V자 형태로서 가서 지금보다는 궤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석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그래서 이번 그 대선이 있기 직전까지 보면 이게 그 유가가 상당히 약한 상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불을 깼다가 막 이런 이제 국면을 계속 했기 때문에 산유국들이 그 계속해서 감산을 유지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고 이런 형태로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똑같이 여기에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선물을 누가 뭐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격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실물 수요가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우선 이제 뭐 전체적인 상황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금도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서 좀 들어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한몇 개월 전 정도 얘기지만 2000불을 일시적으로 한번 깼었잖아요. 뭐 뚫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2500불 간다, 3000불 간다 했지만 2000불을 잠깐 뚫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밀려버려서 다시 1900대 뭐 이렇게 1800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 금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이게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0불을 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그 시점에서 딱 돌아왔으면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00불 때뭐 그다음에 1850불 때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봐도 뭐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격이 하방 압력이 생기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아무튼 미국의 대선이 가면서 대선판이 보니까 막 꼬이는 형태인 것 같고 저기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가격이 막 올랐다가 그다음에는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판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뭐 크게 불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러니까 이제 원상을 계속 회복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형태로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이 그 연말에 투자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냐면 이런 불확실성이잖아요. 뭐 불복하거나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되게 그 흔들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그런 일이 닥쳤는데도 시장은 별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이렇게 예상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런 게 많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대선을 놓고 시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많은 유동성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주식을 이렇게 그 폭발을 시켜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주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개표를 할 때에, 이게 예상과 다르게 막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 재선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 새벽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다음날은 바이든이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놓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나오나 저 결과가 나오나 결과는 그냥 사람들이 일루 주가를 보내려고 했어. 이런 이제 그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뭐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이런 얘기를 그걸 했었는데 그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어차피 선거 결과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50% 개표했을 때까지 내가 이긴 것 같으니까 내가 승리한 것 같다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판이 바뀌어서 아 그래 그랬지만 그거는 그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나는 뭐 승복 못해 이러면서 불복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자 95% 까고 100% 다 깠는데 누가 이겼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 국민들이. 그럼 누가 이겼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복을 하는 사람도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언론들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다 옮겨가 버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법적인 건물을 가지고 싸우는 거 외에는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불복이 나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고 결과를 보고 가게 되면 여론이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과연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 결정적인 그 이 약점이 돼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시장은 자연적으로 이제 좀 이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대선을 전후해서 10% 정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이전에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가치 중립적인 그 이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후해서 뭐 주가가 1%도 오르거나 떨어진 적이 거의 별로 없을 정도로 중립적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서 진행이 되는 건데 10% 정도가 일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대단히 큰 호재 이런 것도 10%의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풀로 지금 많이 반영을 한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일단 현 상태에서 그 국제 유가가 이제 50불 예. 이제 전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최악의 그 저가는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건 일단 경기가 세계 경기가 일단 회복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반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한 40불대 초반 정도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한 몇 개월 동안.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지금의 그 이 원유의 수급, 이런 거를 영향을 주는 저 경제 상황, 그리고 원유의 수급 상황에서 40불대 정도가 배럴당 40불대 정도가 균형 가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물 이 원자재 이런 것들은 이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물 쪽에서 사용하는 한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유지되는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유가가 뭐 50불 넘어가서 막 60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40불대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놓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뭐 사실 현재 세계 최고의 그 산유국은 미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예. 그 생산 단가가 그때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이러한 가격대로는 계속 그들의 상황은 예. 그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40불대 중반 정도고요.
그 뒤로 가게 되면 60불 때까지 올라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산 그쪽은 채굴 원가가요? 예, 채굴 원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채굴하는 것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제 뭐 40불 때 정도 있는 거, 예,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채굴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보면 그 좀 경제 정책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금융위기가 나고 오바마 정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미국의 경기도 많이 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하는 형태로가 됐고, 그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제일 특색 있는 형태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생산 쪽이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이잖아요. 탄소 제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 생산해서 이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서로 안 맞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친환경적인 형태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기업들이나 이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금융위기 직후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 셰일 오일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1% 이제 넘어가고, 예. 예,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는 거는 이제 기업채, 회사채 시장에서는, 예. 이 정크본드들, 여기에 대한 그 회사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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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연준에서는 처음에 일이 터졌을 때 정크본드까지 뭐 투자를 뭐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했지만 결국 막 립서비스였잖아요. 그렇죠, 립서비스. 돈은 안 들어갔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회사채 이런 쪽에서의 어떤 또 그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요. 뭐 그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려면 다수의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야 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래도 아무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의 궤도로서 들어갔고 뭐 이런 상태인데다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놓은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한계점이 더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집단적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 정크본드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그런 기업들의 가능성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 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다 털어 모은다고 해봐도 미국 경제 전체와 그 회사채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부분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큰 난리가 난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왜 코로나19 갈 때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냐 하면 그때는 경제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는 형태고 사람들의 경제 마인드도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의 뭐 이렇게 그 이 정크본드에 있는 기업들 몇 개가 파산이 돼버리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니까 뭐 몇 개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하긴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상당히 심리가 패닉 상태에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다 망할 것 같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몇 개가 사소한 거지만 무너지면은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뭐 그게 무너진다 해도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금과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그 2000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저항선으로 예, 해서 예, 예.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의문은 지금 뭐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달러는 계속 풀리는 거잖아요. 예, 예, 달러 그렇죠. 가치는 계속 하락이 된다는 얘기고, 예. 그럼 당연히 금의 가치는 상승이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뭐 2,000불 아니라 2,500, 3,000불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예, 예, 예. 질문이 생기거든요. 자, 우선은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건가 하는 것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보면 작년 올해에 이제 달러가 하반기 들면서 계속해서 약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유로가 그동안의 강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반기 중에 유로가 굉장히 강세였고 해서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6개 주요한 통화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한 건데, 네. 그 중에 50% 이상이 유로화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 인덱스, 달러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어떤 형태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좌우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유로가 이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약세가 돼버렸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더 내려가거나 이럴 만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를 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민주당이 보다 더 아무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게 되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금리가 더 올라가서 만약에 미국의 10년물이 1.5%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이 어떤 형태냐면 선진국에서 나와서 중국이나 이런 데 채권을 사는 형태로서 가거든요. 네. 중국의 국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영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 2%에서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이쪽은 0%고 이쪽은 이러니까 이게 자금이 계속 움직이는 건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10년물이 한 1.5% 된다라고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의 이게 이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그렇게 상당히 앞으로 계속 약세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죠. 다만 이제 우리가 달러가 굉장히 약세가 된다라고 느끼는 건 원화가 워낙 강세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가 지금 1110원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1110원을 뚫고 내려가서 1100원을 뚫고 내려가서 진짜 1000원을 가고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화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환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 넘는 동안에 보면 1200원대 위로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1070원, 1050원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오래 머물렀고 이랬던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1100원대에서 크게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형태가 지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또한 보면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한계선 상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금이 과연 2,500불 가고 3,000불 가고 이런 형태가 될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도 뭐 선물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통화의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금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2000년도 이럴 때에 한번 이제 금값이 거의 1900불을 넘는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원자재 수요를 늘려놓는 형태가 됐었죠. 그리고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엄청난 금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서는 역시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요가 옛날보다도 못한 상태에서는 가격이 막 급등을 해가지고 2,000불 넘어서 2,500불 가고 3,000불 가고
이런 그림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은 그 지금 아무리 그 국채를 통한 이 달러 화폐가 많이 유통이 된다 하더라도 금의 가치,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렇죠. 2000선 정도를 예. 기준으로 그냥 오르락내리락 예, 할 오르락 것이다. 2000선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의 가치가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갈수록 이 화폐, 이 예.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냐, 가치가 점점 하락이 돼서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이것이 잘못,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건가요? 예. 너무 그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그 화폐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화폐 대용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개발을 한 게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미 보면 거의 한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된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화폐가 무용해지고 이러는 거는 너무 한쪽 방향으로 나간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화폐의 가치가 없어지고 화폐가 무용해진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권한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그거를 그대로 과연 손 놓고 지켜만 볼 거냐? 그거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우리가 화폐통화 이런 MMT라는 네, MMT. 게 예, 예, 예.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그 재정을 풀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예. 막 찍어낼 것이다.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스티븐 로치 교수 같은 분은 뭐 30% 이상 달러 가치가 내년도에 떨어질 것이다. 뭐, 예. 뭐 이런 변할 얘기가 다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양이 늘어나니까 가치는 떨어진다. 떨어질 거다. 이게 왜 그 센터장님은 그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물론 이제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게 되면 가치가 네.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제 맞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과연 양을 진짜로 그렇게 많이 늘릴 거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보면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거를 그 선호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국채를 찍어가지고 계속 뭐 한정없이 푼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2000년 넘어서부터 2000년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서부터 쭉 그랬을 때 미국의 재정이 처음으로 균형에 도달했던 거는 클린턴 정부 때예요. 네. 민주당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무한대로 막 그 이렇게 그 이 저 국채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림으로 해가지고 통화를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형태로서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그랬을 때의 이 그 재정에 관한 적자율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가 뻔히 보는데 지금도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8% 막 이렇게 분기당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그러면 마이너스 한 20%까지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돌려서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게 그하고 그 하지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민주당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무한히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2021년 1차 경기 부양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아무튼 뭐 경기 부양 대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풀어대고 막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전제 조건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는 것들이 지금 논쟁거리니까 그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거를 얘기하게 되면 그건 뭐 더 이상 논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근데 원초적인 부분이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에서 그게 그렇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원유
라든가 이 금과 그 다음에 이 달러 환율 이거와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그 흐름으로 가게 될지 예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무한정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네, 그렇죠.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